네, 2021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떴어요. 미국이 얀센 백신을 제공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얀센을 제공하기 전에 55만 한국군 현역한테 백신을 공급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백신이 옵니다. 얀센으로 옵니다. 얀센으로 오는데 110만 명분이 오는 거죠. 101만 명분이 오는 거죠. 네, 101만 명분이 옵니다. 근데 이거를 현역이 아닌 예비군한테 맞추겠답니다. 민방위 대원한테, 30세 넘은 한테 맞추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문에 다 났으니까 뭐, 다 아시는 사건이고요. 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55만 한국군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그 백신이 6월 5일경 한국군 수송기, 그 미국에 가서 싣고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얀센이 옵니다. 얀센은 한번 맞으면 되거든요. 얀센 101만 2,800 회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55만 명의 거의 두 배가 오는 게가 됐죠. 한번 맞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와 더불어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질병본부에서는 30세가 넘은 사람한테만 맞추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과 외교 관계자 13만 7천 명,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맞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 이걸 딱 보면서, 백신도 데미지아주야? 아니면 혈전 위험성이 있는 거를 젊은 군인들에게 맞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국심이야? 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군은 41만 4천 명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지 못했고, 그 다음에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이번에 들어오죠. 이번에 처음 들어옵니다. 이번에 5만 5천 회분이 6월 1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밖에 없는데, 파이자를 그럼 맞았냐? 거의 맞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추를 해봅시다. 왜 한국군한테, 55만 현역들한테 백신을 맞추자라는 거를 누가 제의했을까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의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사 이런 순으로 맞추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경찰관 이런 분들도 이제 30세 이상만 맞추다 보니까 소방관도 그랬고 교사들도 그렇게 갈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군인들은 현역 젊은 군인들은 못 맞추고 있는데 군인들도 30세 넘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맞았습니다. 신청 안한 분들은 안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그러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누가 한국군한테 이걸 맞추자고 했겠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미국에 요청했을 리는 없고, 저는 한국 국방을 책임진 최고사령관이라면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군인부터 먼저 맞춰주십시오. 그래야 국가를 지킵니다.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맞춰야 되지만은, 저도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보니까 왜 나이 드신 분부터 맞추지? 한참 사람들 만나고 하는 젊은이들부터 먼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뭐 저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가치관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저는 한국군한테도 맞추자라는 제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좀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 한국 방위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전작권 유사시 행사에 대한 사람으로서 딱 임전 태세를 갖추려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면 한국군 합참의장도 국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했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도 했어야 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때마침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다. 그럼 파이자를 먼저 돌려서 할수 있는데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다니까 이렇게 그걸 받아갖고 질병본부장 정기영 씨가 발표를 하기를, 뭐, 30세가 넘은 예비군 53만 명, 민방위 대원 304만 명, 국방외교 관련자 13만 명, 등 371만 명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맞겠다, 그러는데. 차라리 정경 씨, 당신의 판단이라면 솔직하게 하려면 예비군 5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맞춘다고 먼저 하시던지. 그리고도 한 50만 명분이 이상이 남으니까, 그걸 민방위 대원 중에서 한다든지. 신청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위장자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전작권을 갖고 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미국이 백신을 개발해서 먼저 군인들한테 맞췄느냐. 물론 미국도 보도를 보니까는 백신을 강제로 맞추지 않고 군인들이 선택을 하게 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병사들한테는 먼저 맞추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그걸 채워주는데 그걸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 국방 외교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대미자주로 봐야 되느냐,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와 더불어 도대체 전작권을 달라고 하는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느냐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놓고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야만 우리가 전작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국방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 대미자주를 제대로 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아니면 이런 게 예상됐으면은 아예 받지를 말든지, 너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대미자조를 아예 보여주든지, 온다고 하니까 얀센이라고 하니까 이때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못 받겠다고 하십시오. 차라리 우리는 굶어 죽어도 우리끼리 하겠다, 북한처럼 우리끼리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이 준다 그럴 때 그거대로 실행을 하고 남는 50만 명분 또 현역 중에서 안 맞는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빼서 그럼 예비군을 주든지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여기에서 과연 정유경 씨가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여기 대미자주가 개입돼 있다면 이거는 교묘하게 엿을 먹이는 거죠. 이게 김부겸 총리가 뭐 미국이 주기로 했던 미국이 보내주는 백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딱 해놓고 대미자 한미 문제 동맹은 문제 없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슬쩍 돌리면 이게 뭡니까? 아니, 저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줬는데, 그나 내가 누굴 딱 찍어서 줬는데 다른 사람을 준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미연합사령관이 자기 주의권 딱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요청해서 막 특별히 먼저 오게 됐는데 그걸 절로 돌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합참의장 어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에? 원대장. 이러니까 똥별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경 씨가 딱 발표했을 때 오늘쯤 국방부에서 아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야죠.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군 똥별들의 천지인지. 아무리 정권이 썩어도 우리 군인들은 군인다워야지. 진짜 이 대미자주냐 또는 애국심이냐 아니면 진짜 국방을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느냐. 이세 가지 문제를 이번에 백신 사건을 계기로 한번 돌아보시고, 국민 여러분도 각자 판단을 해보십시오. 뭐 100%로 나올 수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슬쩍 여론몰이 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뭐 애국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그 사람들이 더 수상하다고 봅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8월에 예정된 거는 물론 지휘소 연습이긴 하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문재인 정권, 백신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착을 적용시키고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국민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군인에 대한 사랑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맞춰주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미 이간질로 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라도 해보고 이런 걸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정유경 씨를 통해서 슬쩍 발표해갖고 굳히기로 가려는 이 행태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국방부는 입도 펑긋 못하고 합참은 가만히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통수권자를 두고도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